박경태의 서브. 짧게 미들 코스 다시 반대편 받아냈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아~ 네. 장성일 현재 중등부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경태 선수인데요. 네. 네. 백핸드 돌려놓습니다. 박경태 드라이브 반대편 받아냈습니다. 장성일. 장성일의 서비스 휘어져 들어갑니다. 백드라이브 강하게. 아~ 3구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어허. 박경태 서브 2구 돌려놓은 걸 빗맞으면서 첫 번째 경기 결국 스코어 3대1로 박경태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이제 남자 중등부 단체전 두 번째 경기 서울 대광중학교의 박민준 선수 대 대전 동산중앙의 장한지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휘어져 들어갑니다. 반대편 코스 받아냈습니다. 아, 장한재 네. 디펜스. 장한재 3구 돌려놓습니다. 박민준이 이 볼을 견뎌냈습니다. 5대1. 장한재 직선 다시 한 반대편으로 랠리 대결에서 장한재가 이겨냅니다. 상대에게 점수를 떼주고 말았습니다. 백푸시 이런 부분이 장한재의 장점 같습니다. 박민준의 서비스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밀어내는 장한재 반대편 아~ 나갑니다. 처음 경기 때보다는 이번 경기 들어와서 많이 풀리고 있어요. 네. 찬스 볼 살려냅니다. 아~ 장한재 놀라는 박민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장한재 선수가 게임 스코어 3대2로 대전 동산중학교가 1대1 균형을 맞춘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중요한 복식전 경기 출발합니다. 네, 짧은 볼을 거는 저런 기술들이 시니어 선수들한테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렇게 청소년 선수들한테 나오는 단체전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3번 복식에서는 대광중학교가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대전 동산중학교입니다. 짧게 푸시 드라이브 바꿨습니다. 장한재 아하 걸립니다. 짧게 장한재 정성원. 아하. 정성원 박경태 장한재 김태현 아하. 장한재가 넘기지 못하면서 14대 12 게임 스코어 3대1로 박경태 정성원 조가 어렵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중등부 단체전 네 번째 경기 서울 대광중학교의 김민석 선수 그리고 대전 동산 중의 김장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탁구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김민석 또 한 번의 드라이브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잘 살린다면 김장원 선수도 충분히 경기 승산이 있습니다. 김민석. 아, 김민석 선수한테 또 엣지 맞는 행운이 가네요. 네. 네. 김장원. 네. 반대편으로 찔렀던 공이 먹혀들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김장원의 서비스. 빠르게. 아. 이 볼을 받아냈던 김민석이 결국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네. 김장원이 버팁니다. 10대 7 김민석이 팀에게 숫자 3을 선물합니다. 단체전 다섯 번째 경기 서울대광중학교는 박민준 김현수 조합 그리고 대전 동산중은 이기훈 장성일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현수 또 한 네. 번의 공격 역시 지금 결승전이고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랭킹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과감하게 경기를 펼치는 선수가 네 우위에 서 있네요. 소심해지지 말아야 되는 대전 동산중학교입니다. 받아냈습니다. 박민준 들어갑니다. 김현소 김현소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서울 대광중 박민준 박민준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제47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단체전 우승팀은 서울 대광중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